유체역학에서 배운 내용을 조금 리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순 전단 유동을 일으키는 예시들이 여기 지금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경우가 유체가 차 있는 두판 사이에 윗판을 속도 V로 당겨주는 그런 윗판을 속도 V로 이동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를 그러면은 유체가 고체와 접한 지점에서의 유체 속도는 기본적으로 그 고체 판의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위판을 V의 속도로 당겨주면 거기에 접하고 있는 유체는 V의 속도로 흘러가게 되고요. 아래판이 정지되어 있으니까 아래판에서는 속도가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노슬립이라는 조건을 씁니다.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바운더리, 유체가 접한 바운더리에서는 노슬립이 있다 하는 게 유체역학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물과 같은 액체가 우리가 관심 있는 적어도 수십 나노 이상의 길이 단위의 유동 환경에서 슬립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슬립이 있고요. 그럴 경우에 이런 유동장, 굉장히 제일 있을 수 있는 제일 간단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속도장을 계산해 줄수 있고요. 우리가 배웠던 뉴턴 유체에 대해서 속도장이 수학적으로 유도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실험적으로도 완벽하게 입증이 되고요. 그때 속도장은 요 y 값에 비례한 만큼, 그러니까 요점의 속도는 이 화살표의 크기만큼 가고, 요점의 속도는 요 정도 크기, 또 요점의 속도는 그거보다 작은 크기, 그만큼의 크기만큼의 속도장을 갖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판 사이에 압력을 걸어주는 겁니다. 이쪽이 높은 압력이면은 유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럴 경우에는 조금 전과 달리 y 디펜던스가 2차 함수가 됩니다. 앞에서는 1차 함수였던 것에 반해서 2차 함수 형태가 됩니다. 위판, 아래판에서는 두 판이 고정돼 있으니까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속도가 제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서는 뭔가 흘러가겠죠. 그리고 센터에서 가장 많이 빠른 속도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2차 함수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실험을 해서 2차 함수가 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기울어진 사면에서 유체가 흘러간다 그러면 사면은 이면이 정지에 있으니까 당연히 속도가 제로고요. 그다음에 유체가 흘러갈 테니까 뭔가 프로파일을 갖겠죠. 그 프로파일 역시 2차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유체역학 시간에 학습을 합니다. 이런 식들을 다 유도해내죠. 속도장들을 다 유도해내죠. 그다음에 파이프 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좌표계가 XY 코디네이트가 아니고 이제 R세타지 코디네이트가 되면서 역시 2차 함수 형태로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이게 소위 유체역학 시간에 배우는 또는 이동현상 시간에 배우는 기본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non-Newtonian fluid, 이건 뉴턴이안 플루이드잖아요. 뉴턴 유체는. 근데 non-Newtonian fluid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경우가 소위 이제 파월로 유체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요거는 이제 셔 레이트와 이런 함수 관계를 갖습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도장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간단한 셔 플로우는 압출기 내에서 스크류 유동 생각하면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배럴 사이에서의 플로우라든지 그럴 때 프레셔 드리븐 평판 유동이 압출기 내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경우고요. 이거는 코팅 과정에서도 종종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필름을 만드는 공정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이프 플로우는 뭐 사실은 화학 공정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유동이죠. 화공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화학 공장 가보면은 뭐
전부 파이프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플랜트들은 주로 물이나 또는 솔벤트 또는 뭐 스팀 이런 것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뉴턴 유체의 흐름으로 볼수 있고요. 하지만 즉각적으로 파이프 유동에 대해서는 워낙 기본이 되는 유동이니까 우리가 신경 써서 학습을 합니다. 파이프 유동에 대해서 유착학에서 배운 거를 조금 한번 리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히 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좌표계를 Z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R 방향, 또 세타 방향이 이 원주 방향이 되겠죠. 그럴 때 위에서 프레셔를 걸어주는 겁니다. 파이프의 길이가 L이고 반경이 R이고 이때 유동이 이제 fully developed steady state lamina라고 하는 가정을 합니다. fully developed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위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유체가 흐른다면 보통은 배럴이라고 하는 이거의 공급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밀어주게 되는데 단면이 넓은 데서 좁은 데로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혼돈스러운 유동이 있는 거죠. 섞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 균일하게 이제 유체가 흘러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초기 단계에는 아주 유니폼한 그런 유동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그런 부분을 배제한다는 뜻에서, 이제 그 이후에는 fully developed, 완전히 이제 발달된 그런 유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steady state 가정을 하고요. 물론 실제 상황은 스테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는 스테디 스테이트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유동은 라미나 플로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량이 아주 높아서 터뷸런트 플로우가 나는 경우를 고려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액체는 뉴토니안 유체라고 했고요.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뉴토니안 우리가 다루는 뉴토니안 유체는 전부 인컴프레서블 플루이드입니다. 기체가 아닌 한은 기본적으로 인컴프레서블 플루이드라고 합니다. 복잡 유체들도 모두 인컴프레서블 플루이드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속도장은 여기 지금 폰트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V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 V입니다. V. VG. Z 방향에 R, 세타지 코디네이트인데 R 방향 속도가 없고 세타 방향의 속도가 없고 Z 방향으로만 아래 방향으로만 유체가 쭉쭉 흐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요 유동장 안에서 유체가 겪는 DR, Dθ, Dz의 좁은 영역, 미소 엘리먼트, 아주 작은, 요 실린더 안에 아주 작은 영역에서, 유체가 흐를 때 작용하는 포스 밸런스를 세우는 겁니다. 쉬어 포스와, 프레셔 포스와,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바디 포스 세 가지 힘이 작용하는 아주 아주 간단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쉬어 포스는, 주로, 가면서 마찰을 느끼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프레셔 포스는 마찰을 느끼는 쉬어 포스와 달리 프레셔 포스는 요 단면에 작용합니다. 단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다음에 바디 포스는 볼륨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그럴 경우에 그 포스는 스트레스에 스트레스를 단면적에 대해서 곱해준 접촉면에 대해서 곱해준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촉면적과 또 스트레스 값들을 이용해서 여기서 타우가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프레셔는 단면적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이고요. 그다음에 바디 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 밸런스를 세워주고 정리를 해보면 이런 편미분방 경식이 유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쉬어 스트레스가 이렇게 정의된다는 이게 일종의 쉬어 레이스에 해당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식을 대입해 주면 2차 방정식이 되고요. 2차 방정식이 되는데 2차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 R의 함수고 얘는 Z의 함수입니다. 미분 방정식에서 R의 함수와 함수가 같으려면 그 얘기는 사실은 이 각각이 상수인 경우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미분 방정식이 성립이 되고요. 그때 요 V에 대해서 속도장에 대해서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옵니다. 두 개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벽면에서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 그 다음에 센터에서 속도가 유한대가 될수 없는 파이나이트한 값이 유한한 값이어야 된다고 하는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하면 속도장을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유치역학에서 또는 이동현상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속도장을 구하면 걔를 단면에 대해서 적분해 준게 유량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겐포아즈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량은 파이프 반경의 4승에 비례하고 점도의 반비례하고 또 L분의 델타P, 소위 압력 구배에 비례한다는 그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뉴토니안 유체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파이프에서 또는 튜브에서 흘러가는 과정을 실험적으로 확인해 보면 L분의 델타 P와 Q가 하겐포아즈의 식에서 주어지는 것처럼 선형적으로 비례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서 요 선형 관계, 기울기가 일정하게 나오니까 그 기울기 값이 요 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파이프 반경에 대해서 점도를 알수 있는 겁니다. 실험적으로 점도를 구하는 뉴토니안 유체의 점도를 구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관계로부터 우리가 프릭션 팩터를 정의를 하면 정의식이고요. 그다음에 요 하겐포아즈식을 요 과정에 집어넣으면 레이놀즈 넘버분의 16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이놀즈 넘버와 프릭션 팩터를 실험적으로 구해보면 레이놀즈 넘버가 한2100 정도까지는 지금 요 F는 레이놀즈 넘버분의 16식을 꼭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지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데이터 값을 보게 되는데 요쪽 영역은 터뷸런트 플로우입니다. 터뷸런트 플로우 영역입니다. 난류. 그리고 2100보다 작은 요 영역이 소위 층류, 라미나 플로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미나 영역에서 우리가 아까 썼던 가정들을 통해서 얻은 모델링 결과가 실험 결과들을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fully developed 라미나 플로우라면 우리가 아까 가졌던 요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러면 속도장은 항상 이렇게 R에 대한 2차 함수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L분의 델타 P와 Q의 관계는 선형적으로 비례하고 또 F와 레이놀즈 넘버의 관계는 레이놀즈 넘버분의 16을 만족하는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험을 했더니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험 조건이 이걸 만족하지 않는 경우 아니면 뭔가 말도 안 되게 뭔가 실수한 경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경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점도까지 디파인을 했습니다. 점도. 점도에 대해서 유변하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또는 유치역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특히 고분자를 다루는 분들은 고분자
화학, 고분자 물리 교과서를 보면 점도는 이런 점도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소위 고분자 용액의 점도와 그거를 솔벤트의 점도로 나누준 고분자 솔루션의 점도 뭐 이런 개념이죠. 우베로드 타입의 점도기라 그러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는 것들을 측정합니다. 아직도 많은 산업 현장에서 중압을 한 다음에 중압물의 점도를 합성을 한 다음에 중압을 한 다음에 중압물의 점도를 이런 방식으로 측정하는 산업 현장들도 있습니다. 품질 관리를 위해서 측정을 하는데 뭐 사실은 뭐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통적으로 그렇게 써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 방식의 접근 방법이나 특히 우리가 intrinsic viscosity라고 하는 거를 정의합니다. 가령 여기 에타 SP나 에타 렐러티브 같은 것들이 SP나 렐러티브 이런 것들이 다 용액의 점도하고 솔벤트 점도, 그다음에 솔루션의 농도 알면 다 계산 가능하니까 그런 애들을 농도별로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이제 농도를 제로로 외삽해 가면서 이 인트린싱 고유 점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요 값이 요 솔루션의 고유 점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고유 점도는 고분자의 분자량의 요식을 만족합니다. 요식을 만족하고 폴리머와 솔벤트 페어에 대해서 K 값과 A 값이 실험적으로 다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다 테이블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이 많이 해놨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고분자의 분자량을 측정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써서 분자량을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GPC라고 하는 좋은 도구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보조적인 리오미터도 있고 여러 가지 보조적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그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GPC를 통해서 훨씬 정확한 분자량과 분자량 분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점도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점도가 유체의 성질, 물리적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점도이면 틀림없지만 사실은 이런 식의 점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점도를 얼추 제로별로 한번 우리가 오더라고 하잖아요.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를 한번 보는 겁니다.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얼추 크기입니다. 얼추 크기. 공학적으로는 나름 중요한 개념이죠. 얼추 크기를 한번 예측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물의 점도는 파스칼세크, 점도의 단위는 SI 유니티에서 파스칼세크입니다. 물의 점도는 그거의 1000분의 1입니다. 얘를 1CP라고 얘기합니다. 센티포아즈. 센티포아즈. 그러니까 1포아즈는 또 110P니까 얘는 0.1 파스칼세크입니다. 그래서 물, 그다음에 또 식용 올리브 오일, 또 글리세롤, 꿀 같은 거는 한1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폴리머 멜트는 뭐1000 정도다. 뭐 100에서 뭐1000 또는 심지어는 1만 정도까지도 이런 큰 값을 갖습니다. 아스팔트 바인더 같은 경우는 훨씬 분자량이 높고요. 얼추 점도의 오더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점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점도 애가 아닌 한은 이 위에 애들은 기본적으로는 쉬어 레이스의 함수가 됩니다. 대부분은 가해준 전단 속도, 이게 V 나누기 갭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앱에 대한 상대적인 속도입니다. 얼만큼 상대적으로 빨리 이제 유체를 흘려줬느냐는 정도에 대한 변수인데 쇼 레이시 그거의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털리만 멜트의 점도가 1000이다 이런 거는 사실은 잘못된 얘기죠. 우리가 쇼 레이트의 함수일 텐데 그걸 무시하고 얼추 그래도 오더만 한번 생각해 보면 얼추 이렇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점도는 이제 우리가 그 단순 전단 이동, 심플 시어 플로우라고 그러는데요. 심플 시어 플로우를 제공하고 점도를 측정해 보면 시어 레이트의 함수로서 이렇게 초기에 일정한 값을 갖다가 지수적으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분자량이 높아지면 더 높은 값을 갖다가 역시 또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런 거를 전단 박화 또는 시어 세닝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분자의 특징이에요. 입자계 소재들도 시어 세닝이 강하게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고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액도 마찬가지고 특히 고분자 멜트 용액체들, 폴리머 멜트들은 시어 세닝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고분자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복잡 유체들은 다 시어 세닝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잡 유체의 점도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약간 좀 넌센스죠. 하지만 셔레이트가 굉장히 작아지면 일정한 값을 보이게 합니다. 뉴토니안 플래토를 갖는다는 얘기도 해요. 플래토는 요 평탄부를 얘기하니까 뉴토니안 플래토를 갖는다고 얘기하는데 고값을 얼추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제품, 어떤 물질들은 특히 분자량이 큰 애들은 우리가 실험 가능한 영역 범위 내에서 이런 플래토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증가해서 어디서 멈출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지금 로글로그 플랫이라는 겁니다. 로글로그 플랫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넓은 영역을 다루는 거를 이제 전제로 하는 건데 사실은 선형 스케일로 그린다면 뭐 요런 영역에 있는 애들은 거의 뭐, 드러나지 않겠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요 아주 작은 시어 레이트 영역까지도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로 유변학에서는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까지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은 연근처에서는 가령 10의 3승이 나오고 그다음에 10의 3승에서 1근처의 값이 나오니까 뭐 굉장히 작은 값으로 떨어지고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이 많은 정보들은 이 선형 플랫에서는 리니어 플랫에서는 다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형으로 보면 이런 플래터도 확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우리 다음 장에서 점탄성을 배우면서 나오겠지만 이렇게 넓은 셔레이트 영역, 특히 로그 스케일로 봤을 때이 넓은 영역, 그것들이 갖는 의미가 뭔지 이제 점탄성에서 배워보면 우리가 로그 플랫을 많이 활용하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제 특징은 플라스틱 화공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애들은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보이는 것처럼 큰 점도 감소가 있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1000배 정도의 점도 감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점도 감소가 별로 없는 시스템이다. 지금 이런 선과 같은 경우다. 여기 사실은 이제 PC 같은 애들이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애들이 이런 특성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하이 시어 레이트에서 점도가 굉장히 높죠. 하이 시어 레이트의 특징은 실제로 고분자 가공 압출이라든지 삽출이라든지 할 때는
C-rate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거보다 커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 점도가 이렇게 높은 애들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공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PC 같은 것들은 사실은 가공하기 어려운 물질이 되겠습니다. 고분자가 폴리올레핀이나 뭐 폴리에틸렌, 프로필렌, 또 ABS 이런 애들이 실제로 고분자 가공을 많이 하고 시장이 정말 커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리적인 성질 단위로 봤을 때는 이 시어스트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얘기도 할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점도의 고분자 멜트의 점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점도는 시어리티 함수가 되는 거죠. 오른쪽은 입자계 소재입니다. 입자계 소재. 역시 마찬가지로 시어레이트와 여기서는 시어 스트레스를 플랫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점도 곱하기 시어레이트니까요. 이제 플랫만 다르게 해준 겁니다. 이 점도값 곱하기 시어레이트를 해준 거죠. 여기는 예. 그렇게 했을 때 역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입자계 소재의 볼륨 프랙션에 대한 입자계 소재의 볼륨 프랙션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볼륨 프랙션이 가령 0.47이다. 그럴 경우에 점도는 낮은 시어에서는 굉장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시어 스태닝이 높은 시어 레이트 영역에서는 시어 스태닝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점도가 증가하는 양상까지 보입니다. 점도가 증가하는 것은 시어 티크닝이라 그래요. 나중에 다음 장에서 뭐 바로 구체적으로 어떤 유체들이 그런지 배우게 될 겁니다. 거동이 많이 다른 거죠. 그 유변 물성, 이게 점도가 대표적인 유변 물성인데요. 유변 물성 값이 다르다 하는 얘기는 아주 명확합니다. 어떻게는 모르겠지만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세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양한 커브가 있다는 것은 이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구조가 형성된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급변하게 변할 수 있다. 이동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점도가 크게 변할 수 있다. 점도가 크게 변한다고 하는 얘기는 미세 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어떤 재료들은 시어 스트레스를 시어 레이트 함수로 그렸을 때, 또 어떤 유체가 어떤 특정 시어 레이트 값이 되기 전까지는 흐르지 않고 고체와 같이 있다가 그 다음에 증가하는 그런 특징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yield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데요. 항복 응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 양치하는 데 쓰는 치약 같은 재료들입니다. 치약은 처음에 칫솔 위에 짜놓으면 고체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일라스틱하고 형체를 유지하지만 이제 양치질을 다 하고 나면 높은 시어에 의해서 비벼지는 겁니다. 갭이 칫솔하고 치아하고 사이의 갭이 굉장히 작으니까 시어레이트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시어레이트는 결국 속도 나누기 갭이니까요. 그럴 때 이제 물처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유체들은 또 그런 애들은 또 이런 점도 커브를 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산업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플라스틱 산업, 고분자 산업이라면 첫 번째 그림이 제일 중요한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뭐 입자계 소재를 쓰는 배터리라든지 잉크라든지 이러면 이제 이런 그림이 더 중요한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